이쯤 되면 저희 나올 게 나와야죠. 소미션. 드레스 코드 골드 포인트에 맞춰 파티 스타일링을 완성하라. 실제로 파티에 참석한 모델들에게 현장 투표를 진행. 더 많은 표를 얻은 팀이 승리한다. 뭔가 이것도 미션이니까 그냥 포인트만 주더라도. 소미션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뭘 사야겠다 계획보다 일단 금색 보이는 건 다 사야겠다 싶어서 일단 사오봐야지 해가지고 골드 옷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골드로 치장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곳곳에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지금부터 오 마이 골드 파티 골드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뷔스 런웨이의 멘토 한혜진입니다. 멘토 박수주입니다. 들어볼까요? 나와주세요. 운전하던 모델과 상상 안 해봤죠.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걱정보다는 약간 설레요. 와, 내 눈앞에 이렇게 많은 모델분들이 계시구나. 수주팀의 멤버들입니다. 와, 진짜 많이 떨리고 그랬어요. 아, 솔직히 기는 좀 죽었어요. 의상 참석 중 얘기 좀 해주세요. 모든 룩에 골드로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골드한 이어링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꾸러기들이 한번 클럽 한 번 가보려고 주렁주렁 탄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골드 컨셉이라 해서 주렁주렁인 거보다는 아니 이거 주렁주렁 아니고요? 들어가야죠. 각자 약간 스타일링을 가수 아닌가요? 느낌이 내 박현빈 느낌이네. 자신의 스타일링 포인트를 어필할 수 있는 포즈를 보여주세요. 자 어필해주세요. 학생들이 입어도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무난한 컨셉인데 포인트로 지었죠, 저는. 일단 블랙 골드인데 클럽 가려고 끼부린 레옹 스타일로 그런 컨셉이었어요. 골드 패턴 있는 맨투맨에 액세서리 한두 개로 골드 포인트를 줬어요. 저희 스타일링 소미션의 승패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저도 누군지 아시죠? 앞으로 나는 10년 동안 은퇴할 생각이 없어요. 네, 앞으로 분란이 많을 거예요. 15년을 더 하겠습니다. 네, 시끄럽고요. 네, 뒷일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시끄럽고요. 빠르게 뒤를 돌아! 아, 뒤에서 소리치지 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즐겁게 즐기시는 와중에 저희 투표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한 분만 주십시오. 한 분만. 한 분만 제 이번에 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표를 넣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수주 팀이 한혜수 팀. 한혜수 언니 팀의 김승희 양. 아. 수주.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그 D-Day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엄청 궁금하네요. 저희 너무 자신 있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저희 그때 파티장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훨씬 더 낫어요. 심지어 저도 혜진 언니보다 더 잘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걔는 되게 잘하는데 왜 그러지? 알 수 없네.